신나. 한번 달려보자.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를 타는 한 남자. 어, 멋진. 맨 앞자리엔 개 한 마리가 함께입니다. 잠깐, 저기요. 뭐 쓰면 안경을. 둘도 없는 사이 몽이와 아빠 강병권 씨입니다. 와, 얌전하네. 물안경도 아빠가 가는 길엔 언제나 몽이가 함께입니다. 오우. 마치 사람처럼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즐기는 몽이. 참 신기하네요.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도착. 몽이야, 이제 고마 타고 쉬자. 아빠도 일도 해야지. 귀여워. 고마 타. 몽이 내려와. 내려오나요? 고향이에요? 그냥 내려와요? 내려오라는데도 어찌 된 건지 오토바이 위에서 꿈쩍도 않습니다. 한 바퀴 더. 귀여워. 한 바퀴 더. 몽이가 왜 안 내려와요? 아직 태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가 타고 싶을 만큼 만족하게 타야지 얼른 내려오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 덜 탔다 싶으면은 만족도가 덜하면은 잘 안 내려오고. 어,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뭐 안 바쁘면 한 바퀴 더 태워주고. 어, 진짜로요? 그래. 한 번 더요? 한 게임 더? 이 녀석 오케이. 아직 성에 덜 차서였군요. 얘가 미끄러운 것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달릴 적에 미끄럽잖아. 손목 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미끄러운 발판 지금 이런 것도 여기서 여기 밟고 서라고. 얘가 발 앞발도 들들뜨게 쉬잖아요. 네. 그래서 밟고 서라고 이거 내가 해놓은 거고. 물안경 가지고 눈을 보호해 주려고 선글라스를 만들어. 필요하죠, 거예요. 필요하죠. 오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건 오토바이 헬멧. 아이고,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오토바이 괜히면은 갖출 건 장비는 다 갖춰야지. 아, 그럼요. 안전장비 필수죠, 필수. 딱 쉬고. 이것은 안전벨트예요. 어, 있어야죠, 있어야죠. 아, 그럼요. 얘가 불에 급정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얘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안전띠를 여기 만들어준 겁니다. 좋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네, 떨어지지 말라고. 와. 근데 진짜 좋아하나 봐요. 그럼 이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얘가. 꼬리 흔들잖아요. 네. 네. 아, 이거 얘는 좋아서 꼼지치는 거 봐. 좋대, 좋대. 어머. 알아들어요, 지금.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한 번 더 타러 가자. 세상에. 가자, 몽이. 가자. 몽이 고집에 못 이겨 다시 길을 나섭니다. 우와. 제법 속도가 빠른데도 균형 잡는 것 좀 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요. 한껏 여유를 부리며 경치까지 즐깁니다. 우와. 아이고, 요 녀석. 아빠와 오토바이 타는 게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진짜 좋은가 봐요. 네, 꼬리를 살랑살랑. 바람을 동네 한 바퀴를 돌고는 잠시 멈추는데요. 시원하게. 야, 몽아, 덥지? 오토바이 타서 덥지? 좀 쉬자. 요즘처럼 더울 때는 행여 몽이가 더위를 먹을까 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한답니다. 오, 내린다. 자, 내려와. 오. 옳지. 이번에는 아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토바이에서 펄쩍 뛰어내립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아이고. 풀밭에 몸을 맡기는 몽이. 오. 더우니까 언제 내려오든. 간지러웠나.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좋다. 몽이야, 일로 와. 어찌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풀밭 샤워라도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근데? 왜 일하는 거예요? 얘가 저 뜨겁잖아, 여기가. 볕을 봐서. 그러니까 여기다 문지르는 거예요. 시원하라고. 아하, 몽이에 관한 건 모르는 게 없는 아빠입니다. 그나저나 둘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공업사를 하는 그 아는 형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여기에 버려진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집하고 해서 다 버리고 갔다. 취향이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와봐라. 공장 앞에 버려져 벌벌 떨고 있는 몽이를 본 순간 이상하게도 내 아이처럼 마음이 같다는 병권 씨. 왜 버릴까요? 왜 거기 있어? 어? 망설임도 없이 몽이를 자전거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아, 첫 만남부터 잘 타네. 컸네요. 얘가 이제 내가 자전거로 태우고 와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고 운동 나가려고 그러면 낑낑거리고 자꾸 짖고 같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전거 태워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오. 우와.
그런 그때부터 몽이와 아빠의 자전거 산책이 시작된 건데요. 아, 예뻐.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게 되면 얘가 시무룩 해가지고서는 밥도 안 먹고 나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하루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 하루는 얘가 시무룩하게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한번 태우고 나가봐라. 그래서 내가 연습게임 해가지고 오토바이 앞에다 앉혀놓고서는 태우는 식으로 앉혀놓고 동네를 고기를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얘가 떨어지지 않고 나를 딱 의지하고서는 그대로 잘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죠. 야. 어디든 아빠와 함께 하고픈 마음 덕분일까요? 진짜 즐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몽이는 자전거는 물론 오토바이도 잘 타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몽이 수고했어. 아빠와 실컷 오토바이를 타고 온 몽이. 이번에도 안 내려오면 어쩌나 싶은데. 몽이 내려와. 자, 가서 쉬어. 아까랑은 다르네요. 잘 타봤어? 응? 아까랑 재밌게 잘 타고 왔어? 봐요, 자기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요. 몽이하고 잘 갔다 왔어요. 우리 아저씨가 조금 좀 뭐야 좀 사고도 좀 나고 뭐 이래서 좀 우울증이 좀 있었었는데 얘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저씨가 우울증도 없어졌어요. 아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네.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병권 씨.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장사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사람이 짜증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얘 개하고 얘가 들어오고서부터 개야한테 정을 느끼고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울증도 왔고 이랬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하고 잘 갔다 와서. 몽이를 만난 후로 우울증도 이겨내고 활력도 찾았답니다. 야 복덩이네요. 아빠 일하고 올게. 여기서 운동하고 있어. 운동이요? 아니 이건 커다란 다람쥐통 같이 생겼죠? 오. 아빠가 만들어준 몽이 전용 운동기구라네요. 우와. 오. 어머나 오토바이만 잘 타는 줄 알았더니 운동도 참 잘하네. 저기 날렵하더라. 얘를 오토바이만 태우고 그러니까 너무 비만이 살이 쪄서 안 돼. 그래서 얘가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동할 수, 살 빼고 다이어트 할 수 없는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오, 좋아해요? 아 좋아요. 지가 쉬고 싶으면 쉬고 돌고 싶으면 돌고. 오. 이거 햄스터도 도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집밖에서 차간에 만든 몽이 전용 러닝머신입니다. 와! 이야! 아, 지금 빨리 간 게 아니죠? 신나 보이죠? 왔다야. 어, 잘하네. 아이고, 잘했어. 그만해. 몽이야. 계속하네요.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빠. 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빠 엄청 좋아한다. 네. 일로 와. 아빠가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니는 아빠 바라기 몽이. 뒤뜰로 가니. 어머, 개 한 마리가 또 있네요. 오, 친구가 있었네. 어이구. 몽이와도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누구야? 그래, 묶여있죠. 이게 좋아? 그지, 좋아? 아, 얘가 몽이를 따라 들어왔어요. 네, 길순이요. 이게 네? 새끼 가지려고 발정이 와가지고서는 따라와서 여기서 새끼 뺐어요. 귀엽게 달려오는 요놈. 세상에. 세 달 전에 몽이와 길순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가입니다. 백구 백구. 어떻게 하죠? 그놈 참 귀엽습니다. 응석바지인 줄만 알았더니 어엿한 가장이네 몽이. 그나저나 뒤뜰에 설치된 이것들은 또 뭐래요? 이건 또? 이게 뭐 몽이가 놀으라고 균형 잡고 놀으라고 만들어진 놀이터예요 이게. 놀이터요? 예. 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오토바이 탈 때부터 남다르다 했더니 와. 높은 계단도 성큼성큼 오르고요. 언니 안 무섭나? 거뜬하게 외나무 다리도 건넙니다. 오 이건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두 줄 다리까지 문제없이 성공하는데요. 오. 진짜 알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옳지 옳지 옳지. 몽이 잘하네. 아주 잘했어요. 몽이 잘했어요. 아,
아이고 우리 모기 잘했어요. 잘했어. 이 개가 아무나 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라는 게 아니고 개는 높은 데는 잘 못 올라가요.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틈이 벌어진 데라든가 좁은 데라든가 높은 데는 개는 못 올라갑니다. 몽이는 어떻게 했죠? 몽이는 좀 특이한 종이야 그건. 야 길투라. 몽이처럼 길순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되나요? 길투라 일로 와. 옳지. 얼로 와. 겁먹어 보이는데. 얼로 와. 길투라. 아빠 저는 무서워요. 오. 높아서 무서울 만도 하건만 몽이는 어떻게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웅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입양했을 때 차량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 태워서 입양을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한번 탔던 기억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도 커졌던 거고 그것이 바로 오토바이와 연결이 돼서 보호자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음에 의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몽이하고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은 우리 자식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사랑스럽고. 자식보다요? 자식은 이렇게 자주 못 보잖아. 재롱도 안 부려주잖아. 애들은 재롱도 부려주고 이렇게 나한테 즐거움만 아이고, 주니까 좋지. 그러네요.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답니다. 한편 아주머니는 식사 준비에 분주한데요. 푹 끓인 삼계탕을 찢는데 설마 이거? 혹시 몽이 주시려고요? 네? 식혀서 이제 뜯어서 먹여야지. 더운데 사람도 덥잖아요. 똑같아. 자식이야 막내 아들이야 막내 아들. 사람 많아요. 응? 오양식. 몽이 아들 왔지. 몽이야 몽아 일로 와. 몽아 아들 같은 몽이에게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부부. 우와 손가락 이렇게 물어먹게 생겼잖아. 아이고 몽이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응? 길쭉이도 먹고. 야. 두 분의 마음을 아는지 맛있게도 먹네요. 아빠 덕분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너무 귀엽네요. 그날 오후. 한심 자. 아빠 잔다. 몽이야. 아유 잘 껴. 아빠 옆에 꼭 붙어있는 몽이. 무슨 일인지 아빠 손을 핥기만 하는데요. 왜 몽이야 잠이 안 와? 어떻게 대금 소리 하나 들려줄까? 네 대금 소리요? 대금 소리 들려주면 잘 껴? 네 그래, 앉아서 잘 경청해봐. 대금 들어요? 우와 우와 오 잘 부르시는데? 대금 소리가 들리자 자장가라도 되는 듯 꾸벅꾸벅 오! 졸기 시작합니다. 와, 야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냐 한 것처럼 그냥 이 소리에 자는 거군요. 아 진짜 몽이가 자네요. 아 얘는 내 대금 소리만 들으면 잠이 잘 잡니다. 이상하네. 완벽한 대금 연주는 아니지만 몽이한테는 어느 연주보다 포근한 소리인가 봅니다. 아빠와 아들 아니랄까봐 자는 모습도 꼭 닮았네요. 운명처럼 만나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몽이와 아빠입니다. 건강하게 서로가 얘 죽었거나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서로 사는 동안 건강하게 그냥 이대로만 지냈으면 좋겠어요.